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이 추진했던 메가시티 구상은 힘을 잃고 야당의 정책과 공약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본격적인 수도권 총선 공약 실현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 지역 김주영, 박상혁 당선인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노선을 신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포 신도시 내에 고밀도 복합 공간인 콤팩트 시티가 들어서면서 출퇴근 인구가 급증해 두 량짜리 경전철로는 소화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착공과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빨리 5호선을 착공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관건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제고. 앞서 국민의힘도 총선 과정에서 김포 서울 편이 이른바 메가시티 공약을 내놨습니다. 총선이 끝날 때쯤 김포를 비롯해 구리, 남양주 등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행정개편을 약속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료시민이 원하시면 저는 국민의힘은 합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메가시티 구상 등 수도권 공약 대부분이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서울 지하철 연장과 광역철도 계획 등은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GTX 추가 건설과 철도 지하화 등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업들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